우리 옆집에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가 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매일 밤 10시가 되면 철컥하고 그 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집과 옆집은 대문을 공유하고 있는 구조라서 그 소리가 귀에 바로 들려온다. 문은 한참 동안 열려있다가 닫히는데 그 후로 누군가의 발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집 벽 자체가 얇아서 방음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나는 그런 소리도 들리는 정도인데 말이다. 묘한 호기심이 생긴 나는 그때부터 할아버지를 관찰해 보기로 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남기고 가신 정원에 상당한 애정을 쏟으셨다. 난 밤 10시가 되어갈 무렵에 우리 집 쪽을 향해 꽤 높게 쌓아진 할아버지의 화단 뒤쪽으로 미리 숨어 있기로 했다. 그곳은 밤에 보면 어두운 데다가 각도상으로도 분명히 내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럼 난 별탈 없이 의문을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시간은 밤 10시 17분. 휴대폰의 화면 밝기를 최소로 해서 게임을 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그때, 귀에 익숙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난 급히 휴대폰을 껐다. 그리고 문 밖으로 나온 할아버지의 이상한 광경에 난 숨을 집어삼켰다. 할아버지는 문에 손을 댄 채 얼굴만 밖으로 불쑥 내밀고 있었다. 그것뿐이라면 그냥 밖을 내다보는구나 했겠지만 그 표정이 확실히 이상했다. 할아버지는 양 입꼬리를 귀밑까지 한껏 끌어올리며 공포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던 것이다. 설마 혼자 남은 할아버지가 정신줄을 놓아버린 건가 싶었던 바로 그때, 뒤이어 저벅저벅하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그런 소리를 낼 만한 사람은 보이지가 않았고, 그러는 동안 발소리는 태연히 내 앞을 지나쳐서 집안으로 들어갔다.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숨도 쉬지 못하고 굳어있던 그때, 할아버지가 눈을 크게 치켜뜨며 내가 숨어있는 화단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이다. 현관 불빛 아래로 비치는 섬뜩하고 불쾌한 그 얼굴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것만 같았다. 설마 들킨 건가? 저기서는 날 볼 수가 없을 텐데 왜 나를 보고 있는 거지? 패닉에 빠진 나는 고개를 숙이며 몸을 최대한 숨겼다. 그러자 현관 쪽에서 또다시 발소리가 들리더니 현관 근처에서 멈추어 섰다. 숨을 필사적으로 참았지만 미친 듯이 뛰는 심장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 것만 같았다. 잠시 후 화단 앞에서 멈췄던 발소리가 또다시 현관으로 향했고 이어서 문이 닫힌 후에 잠겨버렸다. 하지만 왠지 할아버지가 내 앞을 지키고 서 있을 것만 같아서 한참 동안은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숨어 있었던 게 들키진 않았는지, 그때 들렸던 발자국 소리는 대체 뭔지, 지금도 너무 무서워서 매일 밤 나는 조마조마해하며 밤을 보내고 있다.